자, 이동식 카드 만들기 두 번째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지난 시간에 15분이 지나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거는 됐고요. 이제 레이어에서 바디를 드러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바꾸고요. 자, 배지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빼가지고 일단은 링은 감춰야 되고요. 요거를 따닥 해서 배지로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배지 레이어 해볼까요? 배지 레이어. 자, 보면 현재 얘를 가려도 지장은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요금 라인들이 있는데요. 자, 배지 레이어에서 보면은 20 가고 10이죠. 볼까요? 뭐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현재 보면 이게 20 가고 10이에요. 20 가고 그죠? 자, 현재 여기서 20 가고 10이면 여기죠. 사각형 있다. 자, 정사각형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한 칸에 10씩이라 찍고 찍으면 여기 20에 딱 요거 나옵니다. 그림이. 자, 배지 사이즈고요. 자, 얘를 필렛을 주죠. 넷 조인 예스 됐고요. 얘에 대해서 2 정도 할까요? 그럼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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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자, 그다음에 이 안으로 0.3만 옵셋 하겠습니다. 선택해서 됐네요. 딱 맞게 이렇게 감사. 자, 배지의 기본 준비가 다 됐고요. 자, 그럼 바디를 일단 불어보겠습니다. 자, 선택한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바디에서는 잘라내야 되고 배지를 만들어야 되죠. 자,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1mm 정도만 내린다고 보고요. 자, 먼저 얘를 위로 바깥을 위로 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됐으니까 익스트루드 공간 줄이기 위해서 뺄게요. 자, 솔리드 툴에서 익스트루드 하고요. 위로, 자, 보스사이드 빼야 되겠죠. 한쪽으로 해서 이렇게, 뭐 크기는 상관없죠. 일단은 빼는 거라. 이렇게 한 다음에 현재 배지 만들 게 아니고 이제 바디 만들 건데 뭐큰 상관없겠네요. 자, 일단 여기 바디 하고 이 상태에서 자 선택하고 솔리드 툴에서 자 요거를 뺀다. 자, 빠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지 만드는 거죠. 자, 이거는 레이어를 바디로 배지 바꿀게요. 자, 뭐 사실 뭐 일단은 얘는 당연히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요선을 가지고 이제 위로 1mm만 올리면 되는 거죠. 자, 익스트루드 해서 위로 1 하고 엔터 치면 됩니다. 1mm 올라왔죠. 자, 위로 올라온 상황이고요. 얘를 우리가 챔퍼 줬죠. 챔퍼. 이거 챔퍼죠. 자, 선택하고요. 1로 너무 많았죠? 자, 챔퍼에서 우리가 일단 값을 0.5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선택하고 치게 됐지. 됐죠? 치고 한번 더. 자, 챔퍼 되니까 좀 이게 엣지가 있죠? 그래서 이게 엣지 있는 거할땐 챔퍼 씁니다. 자, 그러면 이 바디를 불러볼까요? 바디를 딱 불러보면 여기가 좀 뾰족하니까, 자, 일단은 얘를 바꾸고, 배치를 한 다음에, 얘를 뭐 0.1 이하 정도 많이 줄 필요 없겠죠? 자, 필렛으로 0.2 이하 해서, 튜닝됐지? 되겠죠? 그래서, 얘는 필요 없겠죠? 그래서 다시 배치 불러볼까요? 이건 나중에 뭐, 변곡 어색함 조절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배치 됐고요. 자, 배치까지 됐으면 이제 팠으니까 여기 지금 남은 부분이 여기 이제 잘라서 이 솔리드를 잘라가지고 쉘로 만드는 거하고 이 바닥에 다리 붙이는 거 정도만 하면 이제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배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배치는 하이드 하겠습니다. 자, 얘를 이제 해야죠. 자, 그러면 얘를 하기 위해서 일단 라인을 긋게요. 라인 근데 우리가 선을 라인을 긋는데요.
9을 긋는데, 일단은 그리드에 따르면, 뭐, 2에서 이렇게, 1.5를 만들 거예요. 1.5를, t를 제가 2.5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 이런 경우에 2mm죠. 자, move m. 자, 변이만, 아무 데나 찍습니다. 변이 값이 y축으로 마이너스 0.5죠? 그 다음에 x축, x축으로 0.5고, y는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간격 보면 1.5 생겼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선을, 센터를 지나는 선을 하나 그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그쵸. 자, 이 두 선을 가지고 얘 자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얘 자를게요. 얘 선택한 다음에, 스플릿. 얘로 자릅니다. 자, 잘렸죠? 자, 그러면, 일단, 얘를 선택한 다음에, 얘만, 선택하면, 자, 서페이스입니다. 서페이스를 솔리드 만드는 방법, cap and hole. 솔리드 됐죠? 얘는 정지했습니다. 자, 스탠다드에서 다 부르고요. 자, 이제 얘하고, 이 선 두 개만 있으면 되죠. 필요한 것만 우리가 남겨, 나머지는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얘를 그냥 자르면 문제가 생기니까 얘를 솔리드 화 한 다음에 자르겠습니다. 솔리드 툴에서 캡 얘를 찌면 채워지죠? 자, 이 상태에서 자르죠. 이렇게 한 다음에 스플릿 그리고 짠 자르기 보시나요? 자, 얘 선택해서 하이드 하고요. 아, 그죠? 잘렸죠? 얘하고 얘하고만 놔둘게요. 자, 요것만 두 개 하고요. 이거는 굳이 이제 나눠줬으니까, 자, 선택한 다음에, 솔리드에, 채워졌죠? 채운 거 보이죠, 밑에? 그 다음에 얘도, 그죠? 여기 선 생긴 게 보이죠? 자,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이제, 잠깐만 얘를, 하이드 시키고요. 얘를 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쉘 1.5니까. 자, 그러면 솔리드 툴에서, 이게 쉘 명령이죠? 쉘에서는 얘가, thickness를 1.5로 하고요. 결정할 사항은 어디를 개방할 거냐. 여기하고, 여기 개방하죠. 자, 엔터 치면, 이렇게 사용합니다. 됐죠? 깔끔하게 잘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부르고요. 자, 얘만 선택하면 되죠? 얘만. 이쪽 돌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솔리드에서 쉘로요. 얘하고 얘를 개방하고 1.5죠. 시간이 걸리네요. 됐죠. 이런 것도 깔끔하게 다 됐죠. 자, 잘 됐습니다. 자, 물론 여기 디테일한 부분은 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쉘이 되는 거가 초점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보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가 합쳐져야 되는 거죠? 자, 솔리드 툴에서 유니온 합니다. 볼까요? 자, 얘만 하이드 시키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자, 우리 커브도, 커브 있는 얘도 날릴게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일체형으로 솔리드가 만들어지는, 여기 이제 구멍 뚫면 되는 거죠? 이 선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에, 이렇게 이제, 여기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 리브 같은 거 세우면은 실제 사출면만 유사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바닥에 발, 폰 모양 요거 했던 거를 하면은 이번 강좌가 마치겠네요. 좀 길죠? 자, 그럼 여기 치수에 대한 부분만. 자, 이건 치수에 대한 부분 바닥은 하나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치수를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제 기억에는 5.5였던 것 같아요. 5.5에 많이 기억이 나네요. 그죠? 요거에서 여기까지가 26이고 5.5고 이게 9에 3이었어요. 그죠? 5.5, 26. 요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관계 생각하면 할 수 있죠? 자, 이게 26에 5.5다. 그죠? 맞을까요? 다시 기억이 맞나? 5.5 맞죠? 자, 이제 다 끝났죠, 그럼. 자, 요 상황에서 우리가 풋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바디에서 이거 전체 얘가 하이드 상관없죠? 얘도 이제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선을, 바디에서 이제 선을 그려서 그려볼게요. 자, 일단 선을 긋겠습니다. 자, 0 찍고요. 센터에서 하면, 이게 중심에서 하면 이렇게 편해요. 대충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0하고 적당히 그냥 자 offset 해야죠. offset 해서 일단 5.5 26 5.5 하고요. 뭐가 5.5죠? 얘가 1호. 그 다음에 26이죠? 26. 뭐가 뭡니까? 얘가 얘로죠? 자, 뭐 다 된 거죠, 이제. 여기서 4.5, 4.5, 1.5, 1.5죠? 다시 offset. 얘가 몇이었어요? 1.5.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색깔 너무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요게 4.5. 그죠? 유선이 아니고, 다시요. 되게 엄하게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 아, 이 색깔 좀 그래서 색을 좀 바꿀게요. 보이는 게, 강의 듣는 분인지 안 보이거든. 아, 무슨 색을 할까요? 비슷하네요. 브라운 좀 낫나요? 어, 좀 낫죠? 자, 여기 이제 원을 그리는데, 끝나는 선이 어딘가 생각해야 되죠? 자,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입니다. 근데 만난 선은 이게 여기 끝이 아니니까 M 무브에서 선택하고 여기 찍고 여기 마찬가지 여기 찍고 여기죠. 자 Shift 눌러서 필요한 거 선택합니다. 딴 거는 필요 없고요. 자 트림 then 짠 짠 짠 자 지우고요. 자 엔터 치면은 끝나죠. 여기서 Join 자 이제 뭐 다 끝났습니다. 자, 굳이 이제 요거를 가지고 뭐 이동을 하겠다 뭐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얘가 위로 얼마였나 볼까요? 나머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자, 치수를 가지고, 여기 엔드포인트에서 여기 엔드포인트까지 얼마인가요? 96이네요? 요것만 알면 되겠죠. 이제 96, 96 이동한다. 요것만 알고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거로 익스트루드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테이퍼드 했죠? 그죠? 2mm 하면 되고요. 테이퍼드인데 왜또 이거를 5도로 바꿀게요. 됐죠? 이렇게 끝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까 96 이동이죠? 자 카피합니다. 자 카피 아무래도 찍고요. 0 자 위로는 0이고요. 그 다음에 X는 0이고 Y만 96이죠? 생겼죠? 그죠? 자, 얘에서 미러 MI 0 하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총 4개가 다 만들어졌네요. 그죠? 자, 바디 칼라를 이제 좀 밝고 바꿀게요. 들어갈 거야. 자, 이제 보이게 하면 되죠? 얘하고 자, 이제 바닥 거죠? 바닥 얘하고 그다음에 하나 이게 보니 위치가 안 맞죠? 어떻게 하면 돼요? 내리면 되죠? 자 일단은 다 걸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얘 넣고요. 뭐 다 한 거죠 이거. 선택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내리면 되죠? 됐죠? 됐죠? 얘하고 됐습니까? 자 이 상황에서 뭐 하면 되죠? 자, 우리 커브는 선택해서 다 하이드 하겠습니다. 자, 얘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하이드 해서, 어떻게 하면 되죠? 솔리드 툴에서 결합하면 되죠? 됐죠? 그래서 일치하면 됐습니다. 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링까지 보여주고, 배지까지 보여주면 일단 마무리 됐죠? 그럼 나머지 부분도 좀 더 시간 나면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마칠게요.